엘리자베스는 신문에 광고를 하나 실었을 뿐이었지만 다른 방식의 삶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가정주부와 딸들이 연설을 듣기 위해 반경 50마일 밖에서도 마차를 타고 모여들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이끌려온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누구는 일찍, 또 누구는 더 늦게 동참했더라도 그들은 모두 평범한 지성 이상을 공유했고 당대의 평범한 교육 이상을 받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든 간에 여성 비하를 정당화하던 편견을 꿰뚫어보고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수 없었을 것이다. 메리 울스톨크래프트는 혼자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권리를 논하는 영국인 철학자 그루베에게서 교육을 받았다.